최근 로코킹으로 등극한 피고인 지창욱 맞습니까? 박 검사예요. 네 맞습니다. 피고인 지창욱은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을 현혹시켜서 현혹시켰으며 달달한 눈빛 달달한 눈빛과 부드러운 키스신으로 여심을 홀린 죄 등의 명목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. 따라오시죠. 아 예. 바로 연행합니다. 어디로 갈까? 그럼요. 자, 나만 보고 싶은 남자 지창욱 씨와 함께하는 달달한 해시태그 톡 지금 시작해요. 먼저 첫 번째입니다. 샵 로코킹 샵 키스 장일입니다. 자, 2017 신트로이카 세 분이 있습니다. 쌈마유의 박서준 씨, 그리고 군주의 우리 유승호 군, 그리고 수상한 파트너의 지창욱. 요거만큼은 나를 못 따라오지. 아 글쎄요. 요것도 섣불리 말했다가는 또 내가 말할까? KISS. 아무래도 다들 동의하시죠? 시계를 왜 풀려고? 때리려고? 아니요, 되게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. 당황스러워서. 네. 키스하자고는 안 해요, 내가. 상도덕은 있어요. 부럽잖아요. 괜찮아. 네. 연예계 키스 장인이 도깨비 공유 오라버니 있고요. 질투의 화신의 우리 조정석 오라버니 있고요. 쌈마이웨이 박서준 씨도 굉장했어요. 이 중에 나는 한 몇 번째 정도에 쑥 한번 갖다 껴볼까? 글쎄요, 제가 그냥 가장 앞에 서는 게. 지금 이 자리는 저만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. 그럼! 네. 오늘 주인공은 창욱이야. 네. 키스 장인이 완성시킨 소리 1도 없는 일명 온키스. 자, 방송사고 아니고요. 숨 막히죠? 서로의 호흡을 나는 로맨틱한 수준 키스까지. 정말 키스 장인답죠. 키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눈 좀 감아보세요.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. 왜 그래요? 그것도 부릅뜨고 있으면 안 되고 까봐야 돼. 자, 눈 감으시고. 예, 감아야 돼요. 자, 오늘 새로운 키스 명장면 나오나요? 자, 이건 비즈니스에 우리 신랑도 허락해요. 괜찮아. 자, 갑니다. 자. 홍삼이에요. 몰랐죠? 이렇게 날 덥고 지칠 때는 홍삼만한 게 없어요. 이렇게. 목도 축일 겸 괜찮죠? 너무 좋은데요? 네. 자, 이어지는 해시태그는요. 샵 만찢나 샵 조각미나. 진짜 혹시 부모님은 조각가인가요? 완벽한 비율, 빨래판처럼 쪼개진 복근, 빚어놓은 듯한 근육, 정말 아트가 따로 없지요, 아트? 내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마음에 든다. 눈과 어깨요. 어깨가 너무 설레 그냥.